본 영상은 동해 지역 산불 이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해당 지역의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길이 정말 한산하고 새벽 하늘에 정말 예쁜 달과 별빛만 반짝이는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새벽 기상령을 넘어 동해로 떠납니다. 오늘은 어떤 라이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저희와 함께 떠나시죠. 고고고! 말랄로. 자, 슈즈커버를 신었으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아직 반이 남았어요. 어우, 바람. 오늘 바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강풍주의보라는데? 아, 솔직히 KF94 마스크 쓰고 라이딩을 하긴 하는데, 마스크 쓰고 라이딩하면 이게 산속이나 이렇게 사람 없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는 살짝 내리기도 하지만 호흡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싶네요. 은빛 모래와 드넓은 수평선이 있는 망상해수욕장은 비치비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국민 관광지로 1.4km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그리고 청정해수, 얕은 수심으로 동해안 해수욕장 중 가장 넓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 국내 최초로 조성된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넓은 백사장과 파란 하늘, 그리고 청정 해변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망상해변입니다. 오늘 저희는 망상해변을 출도착으로 해서요, 동해시와 삼척시를 한번 같이 돌아볼 예정인데요. 겨울이라 아직 찬바람이 매섭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햇살 빚고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고! 뛰어! 뛰어! 그렇지! 그래! 뛰는 거야! 그렇지! 야! 제 뒷다리 묶였다! 뒷다리가 묶였어! 아, 쟤는 집인가 봐. 몇 두자야. 어? 풀렸나? 아이씨, 잘 모르겠다. 가자.
역시 몸은 거짓말을 안 해. 겨울 동안 너무 놀았어. 저기 배 나뭇기는 깃발이 보이시나요? 잔잔한 물살이 바람에 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이고 있는데요. 아, 동해안 자전거길 따라 가다가 너무 예쁜 모습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아, 바람이 정말 싸다구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한겨울 바람을 뚫고 저희는 마저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동해안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인 추암 해변의 촛대바위는 애국가 첫 소절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듯한데요.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에 가볼 만한 곳 10선에 선정되었을 만큼 매우 멋진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거북바위, 부부바위, 형제바위, 코끼리바위 등 기양개석들이 다양한 형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는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촛대바위가 있는 추암해변입니다. 종주를 해보신 분에게는 아주 익숙한 동해 추암 무인 인증센터 부스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몇 년 전에 왔지? 그러니까 종주하러 온 거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여기에 삼척동자라고 하나? 그 조각상 같은 게 여기 막 있었는데 하나도 없네? 변했어. 동해바다가 한눈에 싹 펼쳐지는 이곳에 바로 저기 촛대바위가 눈에 보이는데요. 저 촛대바위는 전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옛날에 한 남자와 두 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두 명이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잦았다고 해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남자만 남겨놓고 여자 둘을 없앴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홀로 남은 남자가 촛대 모양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지만. 촛대바위 외에도 여러 가지 바위들이 같이 있는데요. 이런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조선시대 유명한 한명회 아시죠? 한명회는 여기를 방문해서 미인의 걸음걸이와 같다 해서 능파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추암 해변을 따라 페달을 밟으면 이내 해안가에 위치한 드래곤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로부인 설화를 배경으로 조성된 해가사의 터에 자리한 드래곤볼은 사랑과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소원을 빌며 드래곤볼을 잘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시면 잠시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0년 도로를 따라 동해안 자전거길을 따라 달리면 자연스레 다양한 모습의 동해 해안 절경들이 눈에 담기게 되는데요. 살짝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도 눈앞에 펼쳐진 멋진 동해안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소망의 탑은 새천년의 소망을 담아 2000년에 건립되었는데요. 소원을 비는 양손의 형태로 표현되어 새로운 천년의 소중한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로 건립된 탑이라고 합니다.
계곡을 넘어 삼척 시내로 들어오면 이내 죽서루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관동지방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보물 213호에 등재된 건물입니다. 관동 발경 중 주변의 절경이 아름다워 제1루로 손꼽히는 곳이죠. 죽서루는 고려시대 지어져 조선 태종 때 증축한 누각으로 삼척의 50천 절벽 안반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태백산에서 발원해 이곳 삼척을 지나 동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50천의 물길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죽서루와 동구실. 아, 말이. 아, 이제 발음새. 아, 죽서루와 동굴 신비관을 거쳐 이제 도경리역으로 갑니다. 아, 도경리역은 지금 폐역이긴 한데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중요 포인트라서.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의 출사 추천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도경리역은 영동선 기차역 중 가장 오래된 역인데요. 1939년 건축된 1층 목조 건물은 1940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현재는 신호장으로 운영되며 여객 취급이 중지되면서 폐역이 된 역입니다. 하지만 영동선의 모든 열차들이 지금도 도경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걸 비추어 볼 때 이곳이 과거 삼척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계곡의 줄기와 낮은 산릉선을 따라 철길이 지나가는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경관과 풍치가 매우 뛰어나 많은 분들의 출사지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원래 저희가 투어를 다니면 지역 맛집이라던가 예쁜 카페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점심은 대강 먹고 저녁은 숙소에서 포장해서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On the 4th of July, with that I climbed the sky with the waves crashing on the coast. And through the summer, I need a felt to chill over me when you grab my arm and lead it close. A thousand colors and lights were exploding and I wanted you so bad that it hurt. You looked me straight in the eyes, took my world by surprise. 목포항의 역사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든 감성 가득한 농골단길을 따라 조성된 해양 공간은 행복도시 동해의 랜드마크인 묵호등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 명소인데요. 묵호등대는 농골마을 정상부인 해발 67m에 위치한 높이 26m의 흰색 원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농굴담 벽화길 따라 산책하듯 길을 따라 나서도 좋고 최근에 새로 선보인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와 함께 연계해서 둘러보아도 좋은 곳이죠. 가슴엔 감성 가득 품고 눈에는 동해바다의 멋진 풍경 가득 담아 이제 동해안길 따라 페달을 밟아 봅니다.
이곳은 출발지였던 망상해수욕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곳 출발지 망상해수욕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 이 포근한 색감을 보니까 마치 솜사탕 같은 느낌도 들고 참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오늘 하루 무얼 위해 그렇게 발을 동동 거렸나 싶기도 하고 새벽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 부질없죠. 목표를 가지고 정말 달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풍경 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투어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도 투어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아, 잠자는 지구의 고요한 숨소리가 듣고 싶을 때, 지구 위를 걸어가는 새들의 작은 발소리를 듣고 싶을 때, 새들과 함께 수평선 위로 걸어가고 싶을 때, 자신만의 바닷가로 달려가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바다를 품고 산을 품은 동해바다는 늘 우리만의 바다가 되어줍니다.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에 부서지는 하얀 포말들이 어느샌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여명 속 출항하는 배들 따라 쉼없는 날개짓하는 갈매기들이 하늘을 메울 때면 숲속에서 불어오는 나무의 숨소리가 귀를 간지럽 펴주는 그곳은 바로 동해바다입니다. 산불피해 재난지역으로의 여행은 응원이자 최대의 자원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해당 지역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산불 피해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강원 같이 여행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On the 4th of July, with that I climb the sky, with the waves crashing on the coast. And through the summer, I need a fence to chill over me when you grab my arm and lead in close. A thousand colors and lights were exploding, and I wanted you so bad that it hurt. You look me straight.